와 진짜 너라도 올라와줘서 고맙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와 지금 보이시죠? 오늘 바다가 완전히 썩나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저기 외암 쪽에 원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진정한 바다 사나이들 같아요. 우와 대박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동해에서 쭈꾸미를 긁어볼 건데요. 낚시를 하기 앞서서 영동지방 낚시님께 베리베리 땡큐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쭈낙은 접었었는데요. 영동님이 제가 자주 찾는 장상내양에서 쭈꾸미를 줍줍 하는 걸 보고 쭈낙의 의지가 다시 활활 불타올랐는데요. 오늘 영동님이 자꾸 남기고 간 찌끄레기들을 제가 줍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여기 안 나오면 몇 군데 포인트를 옮기면서 긁어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뭐가 걸린 거야. 쭈꾸미들아 얼른 나오거라. 형아 왔다. 같이 라면 먹자. 아이 다 어디 간 거야. 아 근데 영동님 여기서 어떻게 잡았대요? 오 신기하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이씨 뭐야 이것들은. 이 시커먼 것들이 저거 독가시치 새끼들 같은데? 아닌가? 아이씨 그나저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젠장 쭈꾸미인 줄 알았더만. 아이씨 지금 속초 장사항에서 1시간 동안 쭈꾸미 낚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부두에서부터 요렇게 디귿자로 제가 쫙 훑어봤는데 저쪽에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세네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전부 꽝치고 있고 저 또한 쭈꾸미 다리 하나 구경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영동님이 오셔가지고 몇 마리 없는 거 싹 다 잡아가신 모양이에요. 암튼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명왕 회센터 뒤에 포인트를 잡고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쭈꾸미를 30분 동안 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여기 멀리까지 와갖고 꽝치고 돌아가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바로 진학으로 변경해서 손맛 좀 보고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바닥이 전혀 안 보여서 쭈꾸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돌밭인 것 같기도 하고. 씨. 아이 없어요 없어. 아이 쭈꾸미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기 동명왕 방파제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여기서 오늘 큰 고기 잡으면 완전 스타 되는 거예요 스타. 예, 제가 큰 뱅에나 숭어를 잡을 예정이니까 저는 이제 박스타가 되는 거죠. 앞으로 박스타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어디서 온 쓰레기야. 왜 안 지나가고 내 앞에만 있어. 어? 저리 가. 아 이 새끼야 그만 먹어. 어?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만 좀 쳐먹어 이 지금 밑밥 5,000원어치 사가지고 한 3,000원어치는 뿌린 것 같은데 입질도 전혀 없고 밑에 보이는 고기들도 없어요. 아이 큰일났네. 오늘 똥망할 것 같은데요. 아이 어떻게 매주 이렇게 상황이 확확 바뀌냐. 아무래도 오늘 박스타 되기는 글러먹었는데요. 박스타는 개뿔. 아니 어떻게 그 흔한 맘상어 하나 안 올라오죠. 망상어가 아니고 맘상어죠 맘상어. 아무래도 여기 동명왕은 운명하신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저쪽 부두로 다시 자리를 옮겨갖고 생활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리 던져봐도 이 새끼들밖에 안 올라와요. 네, 얼른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와 여기도 독가시체 새끼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 미치겠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꽁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많은데 한 마리가 안 무냐. 와 세상에 세상에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속초 어디를 가나 새끼 독가시치들이 드글드글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를 옮기려고 했는데 어디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동명왕 방파제에서 오늘 낚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망해도 망해도 이렇게 똥망할 수가. 와, 미치겠네. 저 당분간 낚시 못할 것 같아요. 아, 멘붕 왔습니다, 멘붕. 히트! 아, 뭐야. 뭐지? 뭐야. 너는 뭐야? 아, 오랜만에 보네요. 아지예요, 아지. 정갱이 새끼. 새끼 정갱이. 와, 진짜 너라도 올라와줘서 고맙다. 아, 죽는 줄 알았네. 또 찌 들어갔어요. 찌 들어갔죠? 지금 설상가상으로 카메라 배터리도 나갔어요. 잡는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저기 찌 움직이는 거 보시죠? 정갱이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지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또 한 마리. 아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속초에서 우당탕탕 낚시를 해봤는데요. 보신 거와 같이 똥망똥망 개똥망. 예, 오늘 멘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멘탈을 찾기 위해 잠시 며칠 낚시를 쉬도록 할게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제발.